NC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이 추세 추정 매매죠. 결국에는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이런 조건은. 우리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자들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지금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를 한 번도 깨지 않죠. 그냥 이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노는 자리가 있습니다. 노는 자리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20선을 주로 물고 가요. 보면 이렇게 이제 20선을 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죠. 그리고 20선 이탈 이후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타서 올라갈 때도 또 20선을 물고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20선을 물고 이런 식으로 가죠. 얘네들이 20주선, 25일선을 물고 가는 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부분 자체가 바로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가에서 20주선에 대한 뭐랄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타게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는 기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기관에 의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첨 정보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종목.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급등하기보다는 꾸준한 추세적으로 움직여가는 단계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집을 우리가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가 권역에 지금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아서 이 자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눌림목 이후 어차피 여기서 뽑아내는 이 파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만을 떼서 이렇게 판단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파동만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많은 거래, 이런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2017년도인데요. 2017년도에 언제입니까 이게? 6월달. 2017년 6월달. 여기죠. 여기.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어요. 누가 샀을까요? 결국 내부자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평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평균적인 가격대를 매겨보더라도 한 37만원대, 요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다음에 한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넘어가서 요렇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이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얼추 제대로 읽은 거고, 그럼 그 이후 또다시 손이 바뀌었는 자리를 고가군이 찾아본다면 이 자리 지금 42만원대가 단기적인 뭐랄까 이제 저항과 지지가 이제 반복된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돌파가 안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 줄고 자 이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37만원 밑에서 이런 거는 또다시 매집에 대한 봉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후에 추세에 대한 바뀐 자리가 42만원대. 42만원에 대한 지지를 받고 또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또다시 고가 권역에 대한 수급이 또다시 바뀐 자리를 또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요 정도 자리가 될수 있겠죠. 48만원 또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냥 요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들이 여기서 뚫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뚫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42만원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요거를 주봉으로 좀 더 크게 하면 밑에는 이제 42만원이었죠. 위에는 얼마였습니까? 48만원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 42만원 자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올라오는 120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겠죠. 대신에 이 48만원 상당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번만 해도 꽤 어렵고 다시 한 번 더 각을 이런 식으로 조금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은 42만원, 48만원. 그래서 48만원 돌파 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로 끊어서 보면 좀 더 쉽습니다.